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11월 20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뉴스 브리핑 하고 시장 점검 하도록 하죠. 자, 전일 미국 시장 상당히 큰 폭으로 폭락했어요. 다우존스 마이너스 1.56% 하락,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3.03% 하락입니다.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3.86% 하락. 자, 독일도 마이너스 0.85. 자, 중국 전일 플러스 0.91%로 60일 정 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닥터 K는 중국이 넘어갈 거라고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런 게 우연인지 어쩐지 지수 향방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확률 높게 올라간다면 올라가고 내려간다면 내려간다가 너무 정확하게 맞다시피 하니까 제가 사실 조금 그래요. 제 스스로에게 좀 놀랍니다. 제가 잘난 척 아니고요. 앞전 방송들, 자, 지금은 뭐 핵심 구독자 위주니까 다 아시겠지만 모든 방송이 실시간으로 다 올라가 있으니까 녹화가 다 했습니다.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맞췄다 안 맞췄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국이 기술주가 폭락이 나왔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등 낙폭이 큰 종목들 나왔고요. 기술주들이 폭락 나왔고, 자, 미국이 이렇게 좀 빠지는데 뉴스는 이렇게 전언하고 있습니다. 11월 주택가격 지수를 보니까 하락을 했는데 대출금리도 상당히 좀 오름세고 주택 수요가 정체되어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보다 더 큰 이슈로 제가 판단되는 것은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이 화해 제스처를 지금 좀 취했거든요. 화상 통화를 했니 어쩌니 했는데, 주말에 APEC 정상회의에서 첨예하게 미국과 중국이 대립을 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완화되리라는 그 기대감이 좀 상실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 보시면 독일이 한번 반등 다운 반등 여기 찔끔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60일 인근까지 좀 가져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은 블랙시트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EU 예산안 부분에 있어서 갈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 달러 대 유로 환율을 보면 달러 강세거든요. 그럼 유로 약세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투자 심리 약해지는데 기인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 들고요. 자, 우리가 또 개인 투자자들 최근에 큰 이슈로 하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삼바 아닙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 규모가 3조랍니다. 이야, 저는 강력하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느 정부 탓할 것 없이 우리나라가 좀 더 선진국으로 가고 좀 더 잘못되어 있는 거 바로 잡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대기업의 재벌 기업의 독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불리하게 꼭 해라는 것은 아니고 평등하게 적어도, 그리고 사회적 지도층에 의한 그러한 의무심, 의무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조금 됐으면 좋겠다. 그죠? 조금의 지분으로 인해서, 그죠? 이 회사 지분 이만큼 가지고 저 회사는 또 저 회사 지분 가지고 해서 지배구조 뭡니까? 창업자 이런 재벌들이 족벌체제처럼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씩 바뀌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이 투명해지고 주주의 권리가 강화되어야만 진정한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식회사로서의 그 원래 취지와 원래 의의를 찾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조 이거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죠? 누가 책임집니까? 그죠? 그것까지 하나 말씀드립니다.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어저께
어제 뉴스 하나 났죠. 자, 셀트리온 바이어 시밀러 위주로 회사 제품군들이 구성되어 있었다면 합성화학 의약품, 그러니까 케미칼 의약품 생산 개발에 들어갔고 그것이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 에이즈 치료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1, 이거 뭐 어렵잖아요. 에이즈 치료제 개발했다. 그것이 미국의 FDA 통과했다. 자, 2016년부터 개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1년에 1월 달에 2018년 1월 달에 미국에 신청을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10월부터 셀트리온 제약을 통해서 수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런 내용이고, 미국의 24조 원 시장 규모의 에이즈 치료제 시장 내에서 3조 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길리어드의 트루바다와 경쟁하게 됐다. 이 약의 성분은 GSK의 제픽스와 길리어드의 비리어드의 성분을 합친 복합 계량 신약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평소에는 이야기도 하도 안 하더니 오늘 왜 이야기하느냐. 자, 호재에 같이 반응하고 있거든요. 셀트리온 들어갔거든요. 우리 지금 좀 전에 동시효과 봤는데, 동시효과 셀트리온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 거 확인했어요. 31만 2천원까지 확인하고 있는데, 우연일까요? 저는 뉴스를 보고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보고 접근하지 않았고, 차트의 흐름상, 그리고 삼바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비어있는 바이오, 그죠? 셀트리온 삼형제 쪽으로, 특히 셀트리온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과 그 다음에 차트에 의해서 저는 했는데 뉴스가 났네요. 땡큐! 땡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비싼 약가와 보험구조, 보험료 상당히 비싸다 그래요. 그리고 에이즈 환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치료제 보급하겠다는 비전과, 자, 기존에 바이오 시밀러에 치중했다면 이제 케미컬 의약품도 개발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죠? 그래서 ACWO 틀렸습니다. WHO 그리고 글로벌 펀드들, 그리고 UN 산하기관 뭐 UNDP 등에도 공급 자격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세계 진출을 해보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네요. 일단은 셀트리온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 뉴스, 우리는 매수가 들어갔고 호재 뉴스가 들어왔으니까 나쁠 거 없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보시면 반등을 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추세가 무서운 겁니다. 추세가 깨졌거든요. 무슨 말? 잠깐만요. 이렇게 강하게 가던 추세가 그 이전에 더 강했죠. 끝내주게 가던 추세가 흔들흔들 하면서, 자, 박스권 이러다 재상승 나왔는데 급하게 밀려버렸거든요. 그러면 재빨리 여기서 밀리지 않고 반등 나와서 전고점 돌파하는 상승 추세로 유지가 됐었어야 되는데, 반등도 좀 세게 나왔지만 반락도 대밀리는 것도 크게 나와버려서 미국이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한 형국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밑으로 처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나스닥은 처지고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아예 처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우존스는 618인 것, 피보나치 잘 모르시겠으면 주식 기초 강의에 가면 피보나치 있습니다. 한 28인가 보면 있어요. 요렇게 상승폭, 마지막 마디의 상승폭이 어디까지 정도로 조정받으면 좋느냐. 382, 50%, 618. 작게 조정받으면 작게 조정받아서 좋은데, 618 인근까지 지금 다우존스는 빠졌어. 이제 이거 필요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이고 하니까. 그죠? 밑으로 처지기가 더 쉬워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에 비하면 나스닥은 그냥 다이렉트로 한 90% 이상 지금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안 좋아요. 기술주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죠? 반도체도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민행이 선수가 반도체 끝내주는 회사에 다니거든요. 어저께 리포트도 우리 예쁜 목소리를 해줬지만, 자, 중국이 3대 반도체 회사,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미국, 여기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독점 아니냐, 그죠? 그래서 뭐 과징금 매기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중인데, 반도체
뉴스에 여러 가지 양분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지나갔다는 쪽도 있고, 아니다. 앞으로, 쉽게 말해서, 무선 통신 이런 부분에 충분한, 또 수요가 필요할 거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양분되고 있는데요.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냥 주가상으로 보면 별로 안 좋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좀 재밌는 상황이 있긴 한데요. 뭔가 야간 우리나라 선물 옵션 시장에서 -0.73으로 크게 하락은 했는데 외국인이 샀어요. 이거 좀 의문스러워요. 왜 이랬는지. 외국인 낮에도 많이 샀단 말이죠. 선물을 샀어요. 기관하고 최근에 챙겨보면 되는데요. 자, 1,205계약으로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다. 장은 빠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체크해보자. 아침에 주요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포인트입니다. 자, 동시효과 잠깐 한번 체크해보죠. 자, 반도체 그리고 IT 전기전자 별로 안 좋고요. 조선주 별로 안 좋고, 건설주 안 좋고, 철강 안 좋고, 자동차 안 좋고, 통신주만 조금 괜찮고, 2차전지, 남북경협, 엔터, 좋은 거 하나도 없네요. 그죠? 자, 그래도 다행히 셀트리온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분할 매수 전략 드렸습니다. 여기서 분할 매도 다시 들어가고, 그죠? 다시 들어가고 처지면 좀 끊어내면 먹었던 거 약간 토하는 정도입니다. 아니면 여기 신규로 들어갔던 분들도 있죠.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나눠 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평균단가 여기 정도 되면 또 반등 타임 나오면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처럼. 그죠? 여기서 샀는데 빠져나올 때, 밑으로 쳐질 때 여기 지지권이기 때문에 사 넣으면 플러스 나고 지금 한번 챙겨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주도주예요. 제가 생각할 때 조선주가. 삼성 엔지니어링도 여기만 잘 받쳐놓으면 문제 없고, 지금 큰 문제 있는 상황 아니에요. 동시효과. KT는 플러스 나오고 있네. KT도 뭐 문제없고요. 셀트리온도 현재 문제없습니다. 시장 낙폭 있어도 현재까지는 문제없어요. 추가 하락할지 어쩔지는 몰라도. 그죠? 채팅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좀 이른 시간인데 한 70분 정도. 닥터K가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한 일주일 쉬었다고 그럽니까? 원래 100분 이상씩 좀 들어오다가 최근에 조금 실시간 참여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네요. 그죠? 닥터K가 아무리 바빠도 아침 방송은 안 빠질 것을 다시 한 번 더 어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이 있는데 아침은 제가 한 시간 늦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 웬만하면 아침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방송은 조금 유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알림 반드시 해놓으십시오. 유튜브가 안 보낸 경우도 있는데 해놓으면 거의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좋아요도 한번 좀 눌러주시고 지금 안 눌렀다 누를 줄 모른다 실시간 채팅 핸드폰을 보면 오른쪽 중간에 보면 꼽혀 있죠. 그거 하고 좋아요 누르시고 다시 실시간 채팅 누르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무료 방송인데 저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레이첼님도 최근에 공부 많이 하고 계시고 조금 더 해주십시오. 초대합니다. 채팅방 초대할 겁니다. 야, 드래곤 마이 프렌드 마이 브로우 드래곤 마이 바쁘냐? 낮엔 통 안 보인다. 아이고 참 힘들다님 계신데 아이디를 본인 뭐 자유겠지만 힘들다 이런 아이디보다는 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로 긍정적인 아이디로 바꾸시기를 저는 심리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강력히 권유드리겠습니다. 힘들다 보다는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든 분들을 위해서 내 니 눈 딱 제가 여러분들 눈물 닦아드리고 싶어서 무료 방송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이겨낼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저기로 갑시다.
자, 힘든 분들 힘들 수 있어요. 힘내십시오. 제가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돈도 좋고 다 좋은데요. 돈 버는데 치중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근데 여러분들 마음을 얻고 힘들어 하신 분들에게 용기 드리고, 이것도 상당히 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좋은 느낌을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제 방송의 취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니 눈따기를 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돼서 여러분들 눈물 닦아드리면 좋겠고, 능력이 안 된다면 같이 울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아침부터, 뭐그 내용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생일이었거든요. 생일, 새롭게 태어나는 또, 1일입니다. 나이, 숫자고, 나이 몇 살인가 생각해 본 적이, 생각하고 생각, 살아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됐습니다. 자, 수현님도 초대하고 싶은데 공부 댓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 초대 안 합니다. 왜? 말귀를 못 알아들을 거기 때문에 초대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닥터K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보내드리는 시그널, 내지는 분석 자료, 팀원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따끈따끈한 여러 가지 분석 내용들 올라오는 거 보고 싶으면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시고 밑에 댓글 남기십시오. 댓글 안 남기면 절대로 초대 안 합니다, 이제. 자, 셀트리온 약간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22만 7천원. 현대중공업 약간 하락 출발. 삼성 엔지니어링도 조금 하락 출발. KT만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자, 벌었네요.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3%대 이상씩 낙폭 큽니다. 야. IT 전기전자 박살나고 있어요. 조선주 빠지고 있고, 건설 빠지고 있고, 철강이 그나마 빠진 폭이 좀 작고요. 통신이 강세입니다. 통신주 괜찮다 그랬어요, 분명히. 조선하고 통신하고 조선 빨간 거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이십니까? KT하고 현대중공업 뻘겋습니다. 이게 업종 분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조선주하고 통신주가 강하다니까요. 이 옆에 IT 박살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수현님이 삼성전자 갖고 계시죠? IT가 약세라니까요. 들어가자 했습니까, 제가? 아닙니다. 저는 조선주하고 통신주 들어가자. 셀트리온도 안 빠져 별로. 0.2입니다. 0.2 하라. 우연입니까? 우연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연 아니에요. 업종 내 어디가 강세를 가져올 것인지 정확한 분석에 의한 겁니다. 잘난 척 아니고요. 다행입니다. 낙폭 심할 것 같았는데 플러스에 플러스. 자, 그렇다면 잘 챙겨야 돼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여기를 말아 올리면 양봉 이후에 음봉 하나 나오고 그다음 말아 올리면 양호거든. 여기 안 깨면, 자, 양호입니다. 13만 4천원 깨면 절반 정도 던지세요. 가지고 있는 거에 또 절반. 이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챙겨가야 돼요. 들어갈 가능성 높은데, 여기 밑으로 딱 쳐지면, 현대중공업 가지고 계신 분들 야, 너무 짧게 말고, 13만 3천원 깨지면, 비중 축소하세요. 가지고 있는 분들. 손실 아닙니다. 부럽습니다. 13만 3천원 깨지면 비중 축소하세요. 지금 장이 안 좋아. 가긴 갈것 같은데, 양호입니다. 5일선 위에 양봉이에요. 근데, 많이 버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야 돼. 근데 여기 몰릴 가능성 좀 있거든요. 다 던질 안 그랬습니다. 비중 축소입니다.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던지는 겁니다. 여기 깨지면 13만 3천원. 자, 외국계 들어오고 있어. 별로 걱정할 건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아니, 외국인 계속 들어오고 기관 들어오고 있네. 여기가 주도주라니까요. 잠깐만요. 시장 얼마나 빠진지 한번 볼게요. 시장 마이너스 1%예요. 마이너스 1.3입니다. 근데 플러스예요, 우리 포트폴리오. 보이십니까? 셀트리온도 플러스입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만 마이너스 0.5. 나머지 포트폴리오 전부 플러스. 여러분, 시장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 보이십니까? 기관이 312억 규모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 외국인 살짝 잡아주는데
자, 저거 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이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잘 챙기겠습니다. 뭐라고요?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시장 판단을 해볼 때 시장이 개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먹은 거안 토합니다. 이야기했어요, 벌써. 현대중공업은. 셀트리온은 더 들고 갑니다. 셀트리온 더 들고 가. 22만 5천원. 22만 5천원 깨면 가지고 있는 거 3분의 1 던지고요. 들어가십시오. 여기 20일 넘어갈 것 같다 그랬어. 들었다. 출석 체크와 함께 20일 셀트리온 넘어갈 것 같으니까 홀딩하라 그랬다. 다 던지라 안 그랬다. 1번 눌러. 예이야. 올라가요. 셀트리온 쉽게 던지지 마라 그랬다. 들었다. 1번. 올라가요. 24만 원 정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밑으로 강하게 때리면 여기 22만 5천원 강하게 이탈하면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또 던지세요. 자, 좀 챙길랍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4분의 1 챙기세요. 좀 챙길랍니다. 시장 안 좋아. 4분의 1 챙기세요. 4분의 1 가지고 있는 거. 세게 말고 살살살살. 한꺼번에 막 무식하게 던지지 말고요. 살살 던지세요. 근데 이게 물량 많아. 그러니까 상관없어. 4분의 1 던지세요. 4분의 1. 매도 시그널 드리고 있어요. 위로 올라갈 가능성 높은데 챙기면서 갈랍니다. 시장이 안 좋아요. 시장 판단해야 돼요. 현대중공업 말씀드렸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홀딩. 여기 안 깨지면 홀딩. 17,700원 안 깨지면 홀딩. 이거 양봉 쓰고 있어. 올라가면 위로 올라갑니다. KT 홀딩. 그냥 홀딩. 3500원까지 홀딩. KT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 현대중공업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 셀트리온 상관없어. 이건 지 마음대로야.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안 맞아요. 합계 안 맞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셀트리온 제약 잠깐 하루 쉬어주고 급등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양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인데 쉬어가는 거니까 양호. 셀트리온 갑자기 들어갔는데 셀트리온만 강해. 갑자기 들어갔잖아. 이날 갑자기 들어갔어. 한 번도 들어가자 소리 안 하다 이날 31만 왔어 팔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왜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몇 프로 올랐기 때문에 던지라 하고 난 다음에 왜 던지라 했는가 하면 31만 원대 저항이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로 대형 우량주 3일 아 8일 가면 시총 3위 아닙니까? 조정받는 게 당연하다고 던지라 하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이야기 안 하다가 갑자기 11월 14일 날 이야기합니다. 실시간 방송 들어가십시오. 11월 15일이네요. 11월 15일 방송 들어가면 있습니다. 갑자기 사라고 하더니 올라갑니다. 안 빠져. 야, 마이너스 1%예요. 여러분 포트폴리오 뻘긋하고 시장 종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시장이 마이너스 1%인데 닥터K 펀드는 순항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34입니다. 코스닥. 자, 외국계 매수가 좀처럼 안 들어와요. 왜 이런 거 모르겠어요. 기관이 잘 방어해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데 자, 미국에 직격탄 맞았는데 여기 20일선 안 깨야 됩니다. 2064안 깨야 되고 자 여기는 5일선 안 깨야 됩니다. 686안 깨면 좋겠어요. 그래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하락폭 확대 안 하고 땡기고 있죠. 일단은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메이저들이 국내 메이저들이 밑으로 추가로 빼기를 좀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아요. 여기 양봉 자꾸 시연되는 거 봐도 그렇고 미국이 선물 그렇게 빠졌는데 그죠? 외국인이 패대기 쳐도 신혼차트 판국에 1200개 샀어. 밑으로 때리기보다는 방어하고 싶어 하는 여기 인근을 방어하고 싶어 하는 의지를 저는 느꼈습니다. 그 느낌들이 비교적 많이 맞으니까 그죠? 닥터K 비교적 많이 맞아요. 그게 참고를 하시려면 하십시오. IT 안 좋아요. IT 전기전자 반도체 안 좋고 매매 포인트 다 말씀드렸어요. 알아서 잘 실천하십시오. 아는 대로만 배운 대로만 하십시오. 미련과 욕심 부리면 절대로 안 도와줘요. 그거 주가가 본인 안 도와준다고 자기가 산 가격 딱 잊어버리십시오. 몇십 프로 빠졌는데 몇십 프로 빠질 때까지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손실 난거5% 이내에 잘라내십시오. 다음부터는 저는 무조건 5% 손절, 무조건 말씀드립니다. 5% 넘어가 10% 깨졌는데 그건 제 책임 아니다.
물론 지금도 책임 없습니다만 저는 5% 손절이라고 무조건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 이상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상책이 나고 살짝 짚고 말아야지. 그죠? 발 하나 잘라내고 다리 하나 잘라내면 회복이 안 됩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세 플러스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10억 규모 코스피 마이너스, 그리고 코스닥 마이너스 35억 규모, 환율 양호 됐고요. 자, 이제 이거 체크합니다. 고려아연도 종가매매 할 수 있다 그랬어. 했으면 성공 아닙니까? 팔고 나오면 돼요. 이게 종가매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저께 종가매매 할 수 있다 했죠? 자, 43만 4천원권에서 43만 8천원이면 4천원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1% 먹는 거예요. 그죠? 1% 액액에 0.5%도 먹는 정권사 있습니다. 메르치라고, 메르치. 있어요. 성공했습니다. 성공. 일단. 그죠? 종가매매 그렇게 한 겁니다. 셀트리온 4분의 1 던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22만 6천원 깨지면 가지고 있는 거 또 축소하십시오. 이번에는 절반 축소합니다. 시장이 안 좋아요. 이거 깨지면 절반 축소입니다. 22만 6천원 빨리 말고. 매도 시그널 드렸어요. 4분의 1 던지라 했습니다. 챙겨가는 거예요. 가만 안 두드려 맞아요. 39만원 가가지고 그대로 들고 19만까지 안 온다고요. 19만 7천원까지 안 두드려 맞아요. 먹은 거 잘 챙기자. 있어요. 닥터K가 제시하는 주식 투자 5개명 중에 있어요. 먹은 건 잘 챙겨야 돼. 수익은 급하게 날 필요 없어요. 여기 깨지면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던집니다. 현대중공업도 여기 깨지면 절반 챙기세요. 절반. KT는 그냥 들고 가세요. KT는 좀처럼 빠지고 싶은 생각이 안 보여요. 코스피 여기 저점, 오늘 저점 지켜내야 됩니다. 밑으로 빠지면 안 좋아요. 자, 누가 무료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까? 한 100만원 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닥터K가 100만원 넘게 내고 1년 이상 들었었어요. 전문가 방송 12, 3년 전에. 거짓말입니까? 50만, 60만짜리 카카오 메신저 뭐 그거 해봤자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이것밖에 더 줍니까? 22만 5천원? 아, 들어가지마. 지금 시장이 별로야. 이게 시장 판단. 어저께하고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말 바꿨냐? No! 시장 판단. 어저께는 여기서 들어가라 그랬어. 시장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미국이 작살났어. 그냥 올라가도 어쩔 수 없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나 던지라 안 그랬어. 그리고 여기서 추가 매수하자고 그렇게 노래 불렀어. 추가하자고. 올라갔어요. 안 빠졌습니다. 왜? 살만한 자리거든요. 살만한 자리. 여기 안 살만한 자리입니까? 여기 이평선 다 지지되고 있고 밑에서 21만 1000원에 잡았어. 그럼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한번 챙겨 먹었잖아요. 3분의 1 정도. 그럼 그거 다시 산 거였거든. 빠지면 그냥 던지면 돼요. 그러면 버는 거 약간 토해내는 거지 아무 상관없어요. 올라가면 더 먹는 거 아닙니까? 베팅 아닙니까? 베팅한다 그랬어. 베팅. 그죠? 아니 무조건 다 먹는 것 같으면 그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집 다 팔아가 이거 주식만 하죠. 베팅입니다. 확률 높은데 베팅하는 거지. 그죠? 이 세상에 100%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확률 높게 잡아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잡아 들어가려면 확률을 높이려면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공부한 사람 없어. 몇 명 안 돼. 댓글 남기라고 그렇게 공부 댓글 남기라 해도 안 남겨요. 그러면 줄여서 채팅방에서 내보내든지 아니면 참 그래도 닥터K 방송 좋다고 온 사람이니까 참 제가 내 대출하기 싫어요. 사실 제 손으로. 그죠? 근데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강력하게 케어해드리는지 아니면 뭐 시큰둥한지 보시면 알 겁니다.
열심히 한 사람은 강력 케어. 무료입니다, 무료. 돈 10원 받았습니까? 강력히 케어. 케어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력히 케어 받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참여하시고 하시면 되는 거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저도 물어봐도 대답도 안할 겁니다. 시장이 여러분들 마이너스 1% 가까이 되는데, 빨간 게 3개고, 마이너스 0.5예요. 그죠? 이런, 여러분들 보기엔 희한한 이런 상황 궁금하지 않으세요? 공부하면 다 된다니까요. 어디? 주식 기초 강의 가면 다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걸 이렇게 잡아 나가는 내용들 다 올려놨다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쉽게 안 쳐져요. 쉽게 안 쳐져. 왜? 주도주거든. 조선주가 주도주라 그랬고, 통신주가 주도주라 그랬고, 건설주 중에서 갈 만한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모양이 좋고, 그죠? 셀트리온, 이제 바이오 중에 갈 때는 셀트리온이 거의 유력시되고, 좋은 뉴스 하나 받쳐주고, 뭐 걱정될 게뭐 있습니까? 수요일이 매매일지도 안 올린데 뭔 평생 케어? 뭔 평생 케어? 뽕! 생일 축하해주신다 한분 계시면 감사합니다. 정신이 없죠? 그럴 때에서 마음 잡아야 돼요. 정신 안 차리면 손실이 수익으로 바뀝니까? 아니에요. 자, 김후근님도 최근에 많이 보이시는데, 김수연님, 김후근님, 레이첼 김님은 채팅방 초대할 겁니다. 그 대신 공부 더 열심히 해주세요. 청청명님도 초대할 겁니다. 근데 공부 더 열심히 해주세요. 아직까지 공부 많이 안 하신 것 같아. 더 해야 돼요. 이제 쉽게 초대 안 합니다. 쉽게 했더니 좀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50만 밑으로 주고 그게 절대 못 들어와요. 퀄리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무료 채팅방 한번 많이 날라오잖아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고 우리 채팅방하고 한번 비교해 주세요. 와, 50만 개똥이네 싶은 생각이 딱들 겁니다. 자신감 있어요. 자신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업계, 자기 직업 있지 않습니까? IT 최고 회사 다니는 분들이 IT 리포트 내놓고요. 자동차 설계한 사람이 자동차 관련 이야기하고요. 회계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 기업 실적 분석하고요. 닥터K는 차트 최적화되어 있는 닥터K는 최종적으로 차트가 좋다 안 좋다 말씀드립니다. 그것뿐입니까? 아침에 좋은 문구 올려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요. 종이신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려주는 분 계시고요. 유머 담당하는 통통 튀는 발랄한 목소리를 리포팅해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디서 그런 데가 있습니까? 야, 닥터K가 꿈꾸고 있는 최고의 주식 커뮤니티 한 발짝 한 발짝 구색 맞춰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러워하는 누가 봐도 주식을 한다면 알만한 그런 거대 커뮤니티로 키워갈 겁니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십시오.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할 겁니다. 해낼 겁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다! 화이팅! 할수 있습니다. 힘드십니까? 힘내세요. 화이팅하고 우중충하게 있는 것보다 힘내세요. 안 쉽죠? 안 쉽습니다. 압니다. 우중충하였으면 내 뇌가, 아, 인생이 뭐 이래 역같아. 되는 것도 없고 하면, 아, 역같아? 내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하면 내가 그렇게 인정해버립니다. 아, 그래? 힘내야 되겠네. 힘내자. 내가 그렇게 인정한다고요. 주식하면서 뭐 이상한 소리 하냐 싶으죠? 주식이 기술일 것 같아요. No! 심리입니다. 심리가 안 잡혀있으면 주식 안 돼요. 여러분들. 주식. 20일 위로 올라타면 사고, 20일 깨지면 던지는 거. 그거 하나만 하세요. 우상향하는 거.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것만 해도 수익 난다니까요. 우상향 하는 거. 20일 위로 올라타면 사고, 20일 깨지면 던지면, 여기, 플러스 아닙니까? 플러스 틀렸습니까? 20일 올라타서 샀고, 빠지면 팔면, 플러스라고요. 그거 하나만 알면 된다고요. 기술.
뭐 피보나치고 스토캐스틱이고 MACD고 뭐 강도고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죠?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 20일 올라타는 거 하나만 딱 보고 사고 빠지면 던지면 그거 하나만 해도 수익 난다니까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 심리가 중요하거든요. 아침부터 자꾸 그런 이야기하니까 이상하죠. 심리가 중요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보고 있는 건 멀쩡하게 지금 할 이야기가 없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할 이야기 없습니다. 잘 가고 있네. 그죠? 야, 셀트리온 가고 있어요. 챙기면서 갑니다. 챙기면서 가. 밑으로 더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먹은 거 안 토해내기 위해서 챙기면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눌려주면 나중에 또 매수.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죠? 쭉 들고 안 있는다고요. 쭉 들고 어떻게? 쭉 들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사서 여기 39만원 다 피하고 다 두드려 맞고 19만까지 안 온다고요. 뭐하러 그럽니까? 뭐하러 그럽니까? 대주 주세요. 경영진이네. 경영진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먹은 거 잘 챙겨야 됩니다. 아, 참. 제가 너 미치겠어요 솔직히. 시장 마이너스 1%에서 이제 좀 축소되고 있는데 플러스에요. 전부 다 전부 플러스에요. 전부 이제 이거 플러스 돌아가면 전부 플러스입니다. 와 미치겠습니다. 와 정확하게 그럼 했단 거 아니야. 하나 플러스면 에 운 좋아서 그렇죠. 네 개가 다 플러스. 네 개가 다 플러스. 와. 닥터케이 머리 있는 거 다 드릴 겁니다. 2,000명 되면 서울로 찾아갈 건데요. 세 번째 강연회입니다. 첫 번째 강연회 7월 14일 날 1,000명 돌파 강연회 14분 모시고 했고요. 1박 2일 강연회 11월 3일 날 30분 모시고 했습니다. 2,000명 돌파 강연회 지금 몇 분 안 남았습니다. 한 7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1,930 넘었거든요. 2,000명 되면 서울로 찾아가겠습니다. 다른 정권 강연회하고 비교를 말아주십시오. 호객 행위가 대부분 아닙니까? 종목 추천해주겠다 해가지고 얼마짜리 가입하면 해주겠다. 증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회사 홍보해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전문가 누구 있으니까 리딩 받으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핵심 필살기 그냥 다 퍼드립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그죠? 오시려면 오십시오. 공지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12월 22일 날 할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 인근이고 막년회 하시고 친구분들과 즐기실 분들은 즐기시고 닥터K한테 가서 아 핵심 필살기 한번 공부해봐야 되겠다 싶으시면 오십시오. 50분만 딱 모실게요. 닥터K가 피눈물 흘리면서 체득한 핵심 필살기 책자 20페이지 가량 되는 거 드리겠습니다. 돈으로 몇백만 받아도 저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그냥 드릴게요. 그 대신 수강료는 있습니다. 무료 없어요, 이제. 왜? 가치를 자꾸 우습게 알기 때문에 비용을, 제 비용도 들기 때문에 비용 받습니다, 이제. 수강료 받을 겁니다.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할게요, 그 대신에. 잠깐만 양양이가 뻗었나? 양양! Are you there? 영화 보니까 너 어때? 맞더라. You there? 양양! 또 아프냐 혹시? 아유, 왜 소식이 없지? 아 셀트리온 더 갑니다. 더 갈 것 같아. 그죠? 챙기면서 갑니다. 챙기면서 끝까지 끌고 가요. 닥터K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막 가기 전에 45만원에서 55만원 먹고 나왔습니다. 여기 눌릴 때까지 다 패스하고요. 다시 들어갔어. 그 다음날 엄봉 떨어지더라고요. 5% 바로 그냥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어그적 어그적 그리면서 밑에 거래 정지 될 때까지 안 버텨요. 먹는 거 대본 챙겨버리고 나와요 그냥. 그죠? 20일 돌파할 것 같다 그랬어. 돌파하네요. 미치겠다.
옆에 우리 동생이 있거든요. 지금 말고요. 20일 여기인데 뭐 홀딩? 야, 넘어간지 봐. 그랬어, 제가. 넘어가네. 오늘 가서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봤냐? 이렇게. 아이, 맞거든요. 여기를 못 넘어간다가 맞아요, 원래는. 근데 넘어간다 그랬어, 제가. 넘어가네요. 누가 더 잘하는 겁니까? 제가 더 잘하는 거지. 왜? 시장 판단과 여러 가지 업종 내 분석을 해볼 때 얘들이 지금 가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가고 있어요. 셀트리온도 뉴스 나왔죠? 그러면 같이 더 간다니까요. 그래서 20일 돌파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돌파하네요. 24만원까지 끌고 갈랍니다. 다 플러스, 포트폴리오 전부 플러스. 야.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으로 힘들어 하시거나 공부 좀할 거리 찾거나 하신 분 있으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날리세요. 닥터K. 아, 지가 무료 최강이라는데 보니까 뭐좀 볼만하네 싶으면 날리세요. 무료입니다, 무료. 아침에 누가 이렇게 한 시간씩 무료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무료한 사람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세요. 뭐 종목 차트기 그거 하나 뽑아가지고 오늘은 여기에 뭐 분석해보니까 이게 시그널 떴네, 이거? 그거? 해가 뭐 도움 됩니까? 그죠? 그거 해가 도움 되냐고요. 자기가 뽑아낼 줄 아는 안목이 생겨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이유를 다 설명드리고 하는데. 그죠? 외국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계 약간 플러스로 잡히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외국계 들어오고 있어. KT 외국계 들어오고 있네. 노프라블럼.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고입니다, 고. 자, 시장이 흔들림 있잖아요. 그래도 가는 놈은 간다니까요. 왜? 전부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야 된다? 시장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어떻게? 시장이 마이너스 0.68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0.62 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마이너스 1.5 더 빠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돼야 다 빠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7번 눌러, 이해이야. 가는 업종은 어느 정도 가줘야 주가 방어도 되고 그렇다니까요. 펀드가 주식이 다 빠지면 됩니까? 자기들도 펀드,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펀드들 주식이 다 빠져버리면 됩니까? 수익 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당히 차익 실현할 건 차익 실현하고, 모아갈 건 모아가고, 붙들어둬야 될건 붙들어둬야 되기 때문에 가는 종목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희한하게 닥터캔 잘 뽑아낸다고요. 희한한 게 아니라 정확한 분석력에 의해서 어디 업종이 강하다는 걸 간파해냈잖아요. 조선주 보세요. 전부 부럽습니다. 조선 통신 강하다 했어. 그죠? 조선 통신만 플러스 아닙니까? 어제 방송 돌려보십시오. 조선 통신이 강하다. 조선 통신만 플러스예요, 지금 거의. 그죠? 처강도 있습니다만. 그죠? 그거 공부하십시오. 도움 될 겁니다. 자, 외국인이 선물을 자꾸 땡긴다 그랬어요. 선물 땡기면서 하락 확대시키지 않고 땡기고 있어. 그죠? 야간에도 외국인 선물 샀다고 이상하다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밑으로 제끼기보다는 여기를 방어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력한 걸로 느껴진다 했지 않습니까? 밑으로 개박살 났어요? 땡기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그것도. 다만, 외국계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가 쌍꺼리로 같이 플러스권 들어와줘야 1000억, 2000억 막 들어와야 위를 강하게 뚫고 넘어간다. 2100. 뚫으려면 가장 최우선 과제가 외국인 매수세가 귀환해야 됩니다. 미국 선물 잠깐 체크하죠. 다우 선물 마이너스 0.08, 그리고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19. 야, 미국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디커플링 된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같이 커플링 돼서 박살 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리 많이 빠졌고, 미국이 흔들흔들 해도 바닥을 지켜내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시장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시장 판단이. 그래서 풀베팅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더 셀트리온 전략 드립니다. 강하게 돌파하면 던질 필요 없고요. 24만원까지 끌고 갈 거고. 자, 일부 차익 실현했습니다. 꼭대기에서. 일부 차익 실현했고, 여기 깨지면 22만 6천원 깨고 내려오면 가지고 있는 거 절반 이상 더 던지세요.
그리고 22만 3000m 더 쳐진다 싶으면 아주 조금 소량 빼고 다 던져도 됩니다. 그리고 반등 나오면 사살 사놓을 줄 알아라 말씀드립니다.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반복하셔라. 그것이 잘 안된다 그러면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할 가능성 높으니까 좀 더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20일 60일 다 지지권에 있기 때문에 쉽게 던지지 마세요. 일단 올라갈 것 같아. 이거 17,600원 밑으로 세게 깨지면 비중 축소, 나머지는 홀딩하면서 19,000원권까지 목표치 가지고 갑니다. 이거 딱 붙었어. 저항을 대번 뛰어넘어서 대박 깨지면 어떻게 돼야 된다? 밑으로 박살나는 게 정상인데 여기도 그랬어. 푹 빠졌는데 들어올리고 푹 빠졌는데 들어올리는데 기관 외국인 사고 있죠. 이거 보이십니까? 기관 외국인 사고 있어. 괜찮다고 판단하는 거야. 닥터 K는 깊은 기업 분석 할 줄도 모르고 안 합니다. 해보면 뭐합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셨죠? 분식회계 애가 다 속이는데 봐봐야 몰라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뭐하는 회사인가 정도만 보시고 수급과 지지장에 집중하셔라. 그것이 더 낫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고려아연도 여기서 매수하면 종가 매매 된댔고 맞았어요. 안 틀려요. 그죠? 여기 가면 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사고 또 팔아먹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라는 건 아니지만 단타 가능한 스캘핑 가까운 단타 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밑에서 잡은 사람 플러스고, 그죠? 위에 여기 인근 해도 거의 플러스 다 왔었어요. 17,700원 깨면 비중 축소하세요. 플러스 난 거 그 토해내지 마세요. 다시 사놓고 하십시오. 일단 여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기 가가 또 튕겨 내려오면 3분의 1 던지고 치고받고 하세요. 할 수 있는 사람들. 못한다. 여기 밑에 깨질 때까지 그럼 버티세요. 버틸만한 자리입니다. 현대중공업도 여기 깨지면 안된다 그랬어요. 차익 실현해야 된다 했습니다. KT는 그냥 들고 가세요. 그냥 별 문제 없어 보여요. KT는 여기 단단하기 때문에 여기 내려가도 우리 손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들고 가세요. 여기 위로 노려봅니다. 여기서 막 횡보하는데 붕 띄우면 위로 갈 수 있어요. 얼마까지? 28,000원권 대충. 그리고 여기 박스권 볼게요. 이거는 3만 한 500원 아닙니까? 28,000원 3만 보면 한 2,000원이죠. 3만 2,000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어 보인다. 3만 2,000원이 여기네. 여기 전고점, 그죠? 박스권 이루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죠? 강하게 못 가고는 있는데 뛰어넘으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냥 홀딩할랍니다. 전략이 다 달라요. 이렇게 시장 저항권에 왔어요. 여기 깨지면 안 되는, 그죠? 권역에 왔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저항받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선물로 땡기고 있어요. 밑으로 심하게 뺄 생각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옵션 오늘 별로 신경 쓸 거 없고요. 풋옵션 뭐 30억 50억 넘어가는지만 체크하십시오.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 보이네 현재 상황으로. 자, 오늘은 아마 프로그램 매매 마이너스로 나올 겁니다. 매도로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은 플러스 안 들어올 것 같고 어저께 좀 플러스 많이 들어왔죠. 베이시스 0.67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더 땡겨주면 좋고요. 자, 오늘 시장은 IT, 전기전자 약세, 자동차 약세, 조선 강세, 건설 약세, 그죠? 그리고 통신주 강세, 그리고 철강 그만 화학 비교적 약세, 금융 약세 비교적 그렇습니다. 자, 코스닥 엔터테인먼트 주 약세, 여행 중국 관련 약세, 2차전지 약세, 남북경협 비교적 약세,
예, 생각대로님, 어서 오십시오. 회의 끝났습니까? 아, 웃겨. 펄드펄드 님도 어서 오시고요. 낮에 말씀 많이 못 드릴 것 같아요. 오늘도 계속 바쁜 거 연속입니다. 바쁜 거딱 해결되면 제가 이제 바쁜 거다 해결됐습니다. 여러분들 좀더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 나오기 전에 아 계속 바쁜 것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낮에 일좀 많이 해야 돼요 요새. 그래도 자꾸 눈 갑니다. 옆에 펴놓고 일하다가 자꾸 눈 가죠. 지금 심하게는 제 이야기 한마디에 몇십억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책임감 갖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감은 없겠습니다만 도의적으로 책임감 갖고 있어요. 그렇게 책임감 가지고 하는데 좋아요는 몇개 눌렀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75분인데 좋아요 안 눌렀다. 좀 눌러주십시오. 누를 줄 모른다. 오른쪽 중간에 보면 실시간 채팅 꼽혀 하시고 좋아요 누르고 왼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 실시간 채팅 다시 입장하시면 됩니다. 눌러 실시 예이야. 아휴 별거 다 하죠.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하네요. 방 안에 있는데도 좀 쌀쌀한 기운도 느껴지고. 73분 보고 계신데, 좋아요 그래도 45분 밖에 안 되네. 그죠? 여기는 저딴 데서 지가 무료 최강이라는데, 뭐 얼마나 하나 싶어서 간첩처럼 살짝 보고 있는 애들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제 디스하고 싶어서 들어와 있는 애들도 있는 애들이 있는 거다 알아요. 근데 디스하고 싶어도 디스할 내용이 별로 없지? 그지? 시장이 박살나는데 포트폴리오 4개가 다 불었어요. 뭐 디스하고 싶어도 뭘 디스할 건데, 그지? 자, 우주별님도 어서 오시고 공부하고 계시던데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분 채팅방 초대할 겁니다. 아까 이름 불러드렸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초대할 거예요. 그러면서 닥터케이와 함께 가는 겁니다. 저 위로, 어디로? 저 높은 곳으로. 같이 손잡고, 성공자의 반열로, 힘내면서, 화이팅 하면서 힘들 때는 옆에, 으쌰으쌰, 용기 같이 주고, 받고 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할수 있습니다. 해낼 거예요. 한국 콜마? 잠깐만.
자, 포트폴리오 양호예요. 양호. 다 뻘개요. 다 뻘개요. 양호입니다. 세율이가 한번 봐달라면 또 봐줘야지. 어저께 고백도 했는데 내 생일이라고. 아니 내가 한이 자꾸 찾았던 이유가 한이가 저번에 10시 반에 여러분 사실 저 할 이야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데요? 그러니까 오늘 생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축하받고 싶어서 그거 한번 내가 패러디한 건데 한이를 암만 찾아도 나와야지. 그래 하소서 세율이한테 내가 고백했지. 한국 콜마 기간 외국인 별로 관심 없고 이중 바닥아 그리면서 20일 돌파한 것은 좋고 그럼 여기를 깨는지 안 깨는지 여부만 잘 체크하고 여기 위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별로 우하락 우하향 하지마 그냥 아 강하게 뛰었네 이 정도만 우상향 하라고 우상향 이건 좀 다르다 셀트리온 다르다 1등이면 해 한국 콜마가 1등 아니잖아 바이오 1등은 뭐 셀트리온 맞잖아 그러니까 이 우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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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위에 아무것도 없어 이평선 우상향 잘 간다니까 그런게 KT 우상향 위에 아무것도 없어 이평선 그것이 대전제입니다 여러분들 밑으로 연락에 빠져 있는 거 먹으면 좋을 것 같죠 NO 못 가요 잘 못 갑니다 이거 아모레퍼스픽 물어봤잖아 저번에 까는 거 아닙니다 이거 바닥 찍은 거 아니에요 낙폭과대 아닙니까 여기서 딱 물어봤거든요 그렇긴 한데 하지 마세요 했어요 뭐 올라갔습니까 제대로 팔아먹었으면 몰라도 여기 밑에 물어보는데 밑에 있네 우하향 우하향 NO 하지 마세요 우하향 우상향 하세요 우상향 대전제 아 지인이 물어봐서 아니라 그랬다 그래 주식 인생 이제 4개월째 만에 그거 보이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알아? 세율? 그거 보이는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한 거라고 하지 마라 그랬다고? 잘했네 이거 올라간다고 좋아라 하잖아 사람들이 하지 마라 해라 그러니까 가봤자 여기 강력한 저항대 깨지면 안 되는 저점이 확 깨지기 때문에 가봤자 6만 5천원 이상 잘 가기 힘들어 보여요 아 어떻게 된다? 왔다 갔다 하다가 다행히 올라가면 되는데 밑으로 훅 쳐지면 작살난다고 그러니까 예 써니님도 반갑습니다 사과 안 치고 잘하고 있을게 재밌어요 이제 갈 시간 다 됐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요 주식이 이제 4개월 됐는데 이런 것보다는 우하향한 것보다 우상향이 낫다는 거 그거 하나 아는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한 거라니까요 세율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실 자체가 대단한 거라고요 그런 거 생각 못해요 4개월 됐는데 깔때기 하면 돼야지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 제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혼내면서 안 된다고 혼내면서 어디서? 하이닉스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된다고 혼내면서 여기 깨지면 던지라고 여기 깨지면 던지라고 혼을 내니까 던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니? 박살났다. 카페 24는 어떻게 됐나? 카페 24. 카페 24는 여기서 던지라 그랬어. 어디 갔어? 여기서 던지라 그랬어. 여기서.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 박살났어. 박살. 뭐야? 우하향, 우하향. 하지 마라고 하니까 머릿속에 머리가 이제 박히는 거 아닙니까? 머릿속에. 아, 우하향 안 좋구나. 8월에인데 올라갔으면 생각을 그렇게 안 할 텐데 박살나네 와 그 말 들어야 되겠다 돈 안 깨지고 그걸 터득했잖아 지금 세율이는 맞지 공부하십시오 공부 예 정우님 반갑습니다 공부하시라고 공부하셔야 돼요. 돈으로 때우지 말고요. 공부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시라니까. 어떻게? 예를 들면 이거 하나 가지고 사파라 내가 해보십시오. 이렇게. 자 샀다. 예를 들면 아 엄청 크네. 아 던져. 이런 식으로 해보라니까. 이거 방송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퍼 웃기는 거 하고 있네. 네가 웃긴다. 아이고 진짜. 이게 얼마나 도움되는지 모르고 그죠? 이렇게 돌려가면서 자기가 생각을 한번 정리해봐라니까. 아 이게 이제 올만큼 올랐고 20일 깨질랑 말랑하네.
20일 돌파하면 사라 그랬는데 여기 돌파 한 걸로 인정할까? 자, 여기 이제 올라타면 산다. 시뮬레이션 되라니까 시뮬레이션. 아, 못 올라 싸지 안 사. 와, 음봉 크게 떨어지네. 별론 것 같은데? 20일이 안 오잖아, 그죠? 60일도 다 깨지면 추세 끝났다던데 올라가면 바칠 거라 그러던데 살 데가 없어요. 언제 살 데가 없어. 바치잖아, 여기 봐, 그죠? 이러면 자기가 공부한 거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니까. 이거 내가 보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강력한 넥라인입니다. 60일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깨지면 저항으로 작용한다니까요. 그죠? 살 자리 한 번도 없어. 카피 23 여기 이후로 한 번도 살 자리가 없다고. 근데 세율이는 여기 들고 있었어. 그죠? 올라가면 바치가 내려갈 것만 눈에 보이는데 타러 하고 나니까 박살나잖아. 공부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주식 쌍초보 탈출 팁으로 모든 거 다 여러분들께 오픈 다 해놨어요. 전문가 친구도 있거든요. 전문가 친구 기겁을 합니다. 저걸 다 알려주면 어떡하냐고. 왜? 저거는 무료로 알려줄 내용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무료로 알려줄 내용이 아니에요. 뭡니까? 사업 미천이에요. 사업 미천. 전문가 방송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심 필살기이기 때문에 사업 미천이에요. 사업 미천. 그런데 제가 다 풀어버렸습니다. 전부 다.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거 빼고 진짜 중요한 거 다 풀었어요. 제가. 공부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시장 저항권에서 잘 넘어서는지 보고 그 다음에 중국 10시 반에 중국 어떻게 낙폭 크지 않으면 좋겠는데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다우존스 선물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1%대 이런 식으로 강하게 추가 하락 넣은지 잘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시간 안내 나가고 있는데요. 무료 방송입니다. 누가 무료 1시간 동안 이렇게 합니까? 매수매도에 대한 이유 다 말씀드리고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죠? 닥터케이 무료 최강이라고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방송시간 잘 참고하시고요. 장중에 하는 거는 시간을 잘 못 지킬 수는 있으나 실시간 체크 구독 모든 알림 딸랑딸랑 해놓으면 가능한 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 눌러주시고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이 자부심 갖고 있으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한번 날렸다고 안 날리지 마시고 또 날리십시오. 같이 보자. 무료니까. 그죠? 좋다면 확실하게 표시해 주십시오. 무료 방송인데 좋아요도 없으면 힘이 안 나요. 슈퍼챗 실시간 채팅란 옆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달러 표시 있습니다. 슈퍼챗 공식 후원 가능하거든요. 해주시면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해드릴 거 해드리고 후원도 바란다 말씀드립니다.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열중 시작하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000원 벌어요. 4,000원 하루에. 그죠? 추천방송 주식쌍초보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시는 시간 가지시고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네,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